이걸 작성하는 것의 그 힘듦이 아무 소통이 없는 것의 그 불안함보다 더 적더라고요. 아하. 불안함이 더 강하고 이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컨펌이 안 된다고 진행이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오늘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컨펌이 안 되면 안 끝나지 않습니까? 뭔가 그런 불만들이 훨씬 컸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실제 출장 갔을 때 리더가 해야 될 딱 세 가지. 네, 맞습니다. 뭐 컨설팅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분이 출장 많이 가는 경영자입니까? 지금 현재 두 곳의 네. 경영자분이 한 분은 미국으로 가셨고 아하. 한 분은 이탈리아, 프랑스 이렇게 해서 아하. 가 계신 상황입니다. 출장을 많이 네. 가는 회사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 네. 이런 노하우도 생기네요. 이런 지식까지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. 특별히 경영자 여러분 중에서 출장을 좀 가거나 주로 외근을 많이 하시는 경영자분이다. 네. 그럼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노하우 전수해 주세요. 이게 바로 내일 또 진행하는 지식 경영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았던 책이 바로 요 책이고요. 네. Cracking the Leadership Code라는 책입니다. 알렌 헌킨스라는 저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리더십 컨설턴트로도 역임을 했었던 분이고 그 저자가 이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은 리더십 코드를 정말 해독한 것입니다. 해독했을 때 어떤 게 나왔냐라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. 아. 첫 번째가 연결이고요. 두 번째가 소통, 마지막 세 번째가 협력입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게 정말 일반적인 키워드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, 이 세 가지 코드가 달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됐다라면은 부재한 리더십 같은 것도 새롭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구나. 그러면 이 기업에 내가 지금 연결에 대한 시스템, 소통에 대한 시스템, 협력에 대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해서 대표님이 출장 가시기 전에 안심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. 세 가지 키워드다 이 말씀이죠. 맞습니다. 세 가지 키워드에서 각각의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. 좋습니다. 뭐 어떤 것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? 연결입니까? 맞습니다. 연결, 소통, 협력, 연소협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연결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결하십시오. 어떤 것이냐? 대표님과 그 팀원들 간의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십시오. 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온라인 미팅은 순서가 이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기간 동안에 임시로라도 팀장을 맡아줄 사람, 그 팀에 아니면은 그냥 원래 팀장이 있는 팀이었다면 그 팀장님이 오셨던 거고요. 그 사람들을 설정을 해서 미리 4일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. 지금 화면은 뭐 그 회사입니까 이게? 예, 그 회사이고요. 지금 그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제가 진행하면서 찍어왔던 거죠. 출장 가기 전에? 출장 가기 전입니다. 출장을 월요일날 가셨는데 그 전주 금요일날 진행했었던 미팅이었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도 출장 갈 때 아니 뭐 나 다 테더링, 아니 로밍 해갈 거고 있으면 다 연락하세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없을 때는 션이 있으니까 션이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지정해라. 네. 책임이 불분명해가지고 생겨지는 의사결정 지연의 문제를 최대한 어떤 사람을 결정해놓고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 훨씬 더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임시 리더들을 좀 결정해놓으셔라.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였고요. 두 번째는 대표님들에게 고민을 했던 것이 리더 스피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. 리더 스피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고요. 첫 번째는 이 각 팀에게 필요한 한 달 동안 기간 아니면 뭐 3주 정도 이 기간에 업무 스피치를 부탁을 드렸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팀에서 한 달 동안에 요거 해야 된다. 이 팀은 요거 해야 된다. 이 팀은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라는 거를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드려서 그 시간이 이루어졌고요. 경영자가 부재한 기간 동안에 각 팀별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네. 일종의 보고를 받는 거네요. 경영자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. 업무 지시를 미리 해주는 거군요. 미리 요것만큼은 우리가 꼭 이 기간에 지키자.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당부의 말이었고요. 이거를 꼭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 나는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좀 두렵다. 말이 한다면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대표님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이 나는 출장 기간 때 뭔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무섭다. 너희들이 그 역할들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면 좋겠다. 이런 인격적인 부탁까지도 진행을 네, 했었던 것입니다. 네, 여기 일단은 리더십을 좀 연결시키는 과정이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죠. 쉽게 말하면 팀장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놔라. 내 편으로 만들어놔라 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놨을 때 대표님만 네. 내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팀장의 역할을 지금 수호하게 되는 이 분들의 느끼는 연결 포인트는
바로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. 아하. 이 출장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이건 진짜 필요하다, 저는 이거 항상 결제가 필요한데 이 결제, 소액 결제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? 아. 시차 차이가 너무 커서 5시 그때쯤에 한국 5시에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컸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각각 정리해 와서 각 팀들이 다 발표하고 물어보고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주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렇게 되니 훨씬 더 팀원들도, 팀장들도 마음에 딱 안심이 되고, 아 내가 이 부분은 지금 고민이 있었던 거 해결됐어요, 이건 질문이었는데 해결됐습니다 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죠. 이게 첫 번째 연결 온라인 네. 미팅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내 편 만들어 놔라. 미리 좀 연결,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을 소통해라. 두 번째는 뭡니까? 소통입니다. 연소협, 소통. 연소협의 네. 소이죠. 소통인데 바로 이 두 번째 소통은 바로 데일리 컨펌 미팅을 진행하십시오 였습니다. 네. 특히 해외 출장이나 좀 장기 미팅으로 가게 됐었던 경우에는 전에 데일리를 아주 아주 강조드렸어요. 그리고 심지어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것 말고 줌 키세요 대표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데일리 컨펌을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이때 하루에 일어났었던 그 시간을 5시에 이제 일어나시는 상황이니까 5시에 전체 팀 미팅으로 아예 세팅을 해놨습니다. 각각 팀별로. 근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혹시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팀장분들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오히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셨던 피드백이 아 너무 안심됐어요. 이거 처리하는 게 맞는지, 이거 내일로 넘어가면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날의 내용들을 컨펌해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정리를 해서 대표님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좋았다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제 연결, 소통,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? 마지막 협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. 싶은데, 이 협력을 통해서 제가 하나 만들었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에 팀장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 대표님한테도 공유를 드렸고, 이 질문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하. 이번 주에 이것은 주 1회로 진행되고요. 네. 주 1회로 진행돼서 이 내용들은 특히 팀장들이 데일리 컨펌을 마친 금요일에 팀원들도 가잖아요. 그러면 그때 팀장이 남아 대표님과 따로 짧게 진행되는 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팅을 했고요. 이번 주 잘 해결된 긍정 사례 나누고, 병목 현상이 무엇이었다, 장애물은 무엇이었다 이것도 다 나누고요.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상태도 다 정리를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습니다. 지원, 자원 필요한 부분,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는 우리 팀 자체 지금 의사소통 원활한가, 대표님한테 살짝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저 좀 힘들어요.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요 하는 식의 내용들도 고민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. 네. 이런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이나 고민들을 직접 팀장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내용들을 작성하고 대표님과 나누고, 이 과정을 통해 소통과 이 신뢰 자체가 합쳐지는 그 협력의 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딱 평가가 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직원들도 내가 나 혼자 그냥 아 대표님들 지금 해외 가가지고 뭔가 쉬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 있는 일 같은 거 다 나만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 라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라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,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일들을 계속 온라인 해보고 고민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보면서 협력을 진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1번 질문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. 칭찬받으라고 그렇죠. 만들어 놓은 질문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의도인 것 같죠. 네네네. 이번 주에 잘 해결된 긍정 사례. 맞습니다. 이제 마음을 여는 질문이죠. 네. 네. 여기가 이제 가인지스러움이 좀 느껴지는. 그렇죠. 가인지 현장스러움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고, 사실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. 네. 격려가 네. 많이 필요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두절이 없을 뿐 아니라 예. 더 힘들다. 대표님 나가면 자꾸 뭐 작성하라고 그러고, 뭐 현장에 있으면 말로 하면 되는데 이제 써야 되니까 쓰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. 더 힘들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네. 생각보다 이걸 작성하는 것의 그 힘듦이 아무 소통이 없는 것의 그 불안함보다 더 적더라고요. 아하. 불안함이 더 강하고 이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컨펌이 안 된다고 진행이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오늘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컨펌이 안 되면 안 끝나지 않습니까? 뭔가 그런 불만들이 훨씬 컸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실제 작성한 체크리스트 아. 내용들을 제가 몇 분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지금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저게 있는 데 가린 가렸습니다. 거군요. 가려야지. 이거 가려야지. 아무래도 가릴 수밖에 없어서 네. 최대한 확인해 보다가 가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렸고요. 네. 근데 그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내용들 보면은
고민들도 잘 적어주시고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네.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가지고 네. 이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저 자체로도 만족감이 컸습니다. 경영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 있는 기간이 뭐 2, 3일이다 그러면 뭐 괜찮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. 뭐 일주일 경우에 따라 몇 주 이렇게 나가는 네. 게 되는 경우가 네.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연소 네. 네. 요렇게